약 300m, 시속 80km 그렇게 구간입니다. 독일한테 펄펄 날르던 그냥 일본이 경기력이 아주 그냥 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떤 게 진짜 본 실력이야. 나 떨어졌어요 또 일본이. 아, 참 안타깝다. 독일하고 또 스페인은 뒤졌어요. 아, 그쪽 아주 그쪽 동네 지금 정신 없어요. 아... 그쪽 동네 걱정할 게 아니지. 아 오늘 한국 야, 가나한테 가나도 못하는 팀이 아닌데. 아... 잠시 후 시속 80km 구간입니다. 김민재가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못 나오면 큰일 나는데. 아, 수비의 핵심 멤버인데 김민재가 못 나오면 이거 아. 꼼짝거리다 좀 늦게 났더니 차가 무지하게 많네. 특히 월요일이라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니, 곳들에 차가 꽉 찼네. 이렇게 광각으로 찍으면은 곳들에 차가 꽉 찼다는 느낌이 좀 들드는데, 광각으로 그냥 그렇게 찍으면은 꽉 차게 보이죠. 이런 게 카메라의 효과인가 봐요. 그래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, 그 찍는 사람들, 어? 감독도 중요하지만, 찍는 사람들도, 카메라 찍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. 약 5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, 춥다 그래가지고 든든하게 입고 나왔더니
덥네 더 차 안. 약 3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일로 들어오지 왜? 이쪽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트럭 때문에 시야가 안 좋으니까 승용차들은 그렇지. 저쪽도 폭스바겐이네. 아이고, 폭스바겐 앞으로도 들어가고 자주 들어가구나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좋죠. 어디로 가려고 나가 왜 그쪽으로 들어갔어? 같기도 한데 해가 구름 사이로 싹 나오는 거 보니까 요번 주 이제 비 다 오고 나면 다음 주에는 기름을 한번 넣으면서 세차를 좀 한번 해야겠다. 아, 세차 그동안 못했는데. 아우, 저 먼차인데 옆에 뒤를 플라스틱으로 다 덮지 붙였네. 히트랭. 야, 참, 저도. 어허이, 야, 저놈들 봐라, 저거. 아, 저자. BMW, 저도 운전 이상하게 한다. 사고 날 뻔했어요. 안전운전 해야지.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늦지도 않았는데 저 또 세 길로도 그렇게 하, 쓱 들어가려고 그러지. 아이 나빠. 아이 BMW 야, 남들 다 여기 줄 서서 가는데 그냥 그 앞에서 싹. 난 기술이 좋아. 칼치기로 쫙 들어가가지고 약 5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차는 BMW인데 인상이 쓰레기야. 안 돼. 약 3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그런가 도대체. 맨날 출근하면서 아는 길을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은 맨날 그러고 댕긴다는 거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이렇게. 너나 잘해 인마 운전. 아 이제 조금 해가 촥 나는 그런 밑으로. 아이고 비가 지나고 또 이제 앞으로 슉 들어오네. 아이 아빠 저거 K5인가? 영상 이렇게 뭐 막히진 않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와도 사고만 안 나게 위험하지만 않게 들어오겠다는데 가끔 저런 칼씨가 아 위험해요. 괜히 엄하게 그냥 가는 잘 가는 차를 그냥 딱 봤잖아.
비오는 날은 비오면은 오늘 비오면은 자전거 타고 출근한 사람들은 퇴근할 때 아 야 좀 먹겠다. 비오지 마라 이제. 출퇴근하는 시간은.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 저 벤츠가 쬐끄만 게 비오입니다. 약 5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되는 것 같아요. 저것도 한 3, 4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, A100도. 야, 그리고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주문해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좀 쉬다가 일을 전방에 시작해야지.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완전히 하늘이 시퍼런 게 드러났네. 비 이제 고만인가 보다. 깜빡이를 넣고 아이 잡아. 여전 공연 들어가는 차구나. 아휴,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습니다.